그러더라고요. 전국에 계신 농민들이 다 오는. 아, 그럼요. 한 1,000명 이상 막 오셔가지고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. 아니, 근데 그, 저, 해시태그에 저도 봤는데 그 유산슬 보고 있나라 했는데 나한테 문자 오면 되는 걸 왜 자꾸 SNS에. 왜냐면 문자보다 기사가 더 중요합니다. 아니, 왜 자꾸 이렇게 SNS로 유산슬 보고 있나를 왜 하는 거예요? 알잖아, 관종인 거. 알잖아, 관종인 거. 이제야 솔직하게 얘기해. 커튼이 완성되죠. 아니, 아, 오케이, 됐어. 이게 사실은 이게 유산슬 씨가 이렇게 막 유산슬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, 저는 계속 그 전통주와 관련된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전통주는 무슨 행사를 좀 이렇게 합니까? 뭐 한국 와인 페스티벌 또 와인 뭐, 전통주가 아니잖아요. 와인. 와인 전통주예요. 와인이에요? 우리나라 한국 와인. 아, 한국 와인 있어요? 이 전통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는데 포도주. 전통주 뭐... 카테고리 중에 막걸리 하나 있는 겁니다. 막걸리 또 뭐 약주, 증류주, 뭐 와인, 또 리큐르, 뭐 기타 주류. 리큐르. 되게 똑똑하신데요, 선배님. 사실 그냥 와인은 전통주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리큐르 주가 있어요. 리큐르는 안 물어봤는데 내가. TMI죠, TMI.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최근 또 춘천에 이제 누룩포럼 이런 거 이제. 아, 누룩포럼? 누가 물어본 게 아닌데 누룩포럼. 누룩막걸리. 그런 데까지 이제 저 나름 그쪽에서는 또 여기 좀 전에 홈쇼핑계의 유재석 씨라고 그랬잖아요. 네네네. 저도 나름 그쪽 한국 전통주계 유재석. 아~ 저도 와인 토크쇼 이런 거 합니다. 아~ 진행. 아, 와인 토크쇼. 와인 토크쇼예요. 와인 소개도 하고. 네.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오는 거예요. 아. 어쩔 때 한 5명 놓고 한 적도 있어요. 아. 네. 재혁 씨 이제 빨리 좀 넘어가 달라는데. 자, 죄송합니다. 너무 얘기 지나요, 형님. 아, 오랜만에 방송한 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적당하게. 왜냐면 다른 출연자분들도 계시니까. 저희도 있잖아요. 네. 자, 정현아 씨의 영원한 노브레인 작곡. 죄송합니다. 시간이 없어서 저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. 문천식 씨.